먹방이요? 아까 방금 육포 먹어갖고 뭐 이렇게 지금 당장은 배가 안 고픈데 또 풍선 받는 대로 또 이렇게 또 분위기 괜찮은 대로 또 먹방을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랄프도 딱 일요일 되면 기분 좋을 거야. 전마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인데 뭔가 딱 일주일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 그렇지 않니? 대답 없고요. 시골 새끼. 네, 좋습니다. 예. 아 지금 누가 디스코드에 난장 부려가지고 보내려고. 디스코드에서 누가 난장 부렸다고? 네. 뭔데? 뭐 닉네임이 6월 마덜이라는 소문인데. 아, 닉네임이 6월 마덜. 네. 남의 엄마한테 관심이 많은 새끼네. 네. 여친이랑 깨졌다고 형 저보고 형 불러오래요. 데리고 오래요. 여친이랑 깨졌다.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고 싶대. 씨발남들. 코트 불러와. 씨발 코트 목소리 듣고 싶다. 꺼져 병신아. 코트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지랄들을 한다. 지랄들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눈썹 문신, 눈썹 숱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안경을 이제 안 쓰면서 예, 제 외모가 이제 상당히 좀 도드라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눈썹 문신하면 어떨까? 쇼츠로 올려주셨네요. 얼마나 사람 인상이 달라지길래?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삼국지 여포 눈썹 아니야? 너무 심한데? 너무 센데? 오히려 더 하기 싫어졌어요. 안 할게요. 나라별로 인기 있는 업종. 이게 교회죠, 교회. 인류에 나는 종교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뭔가, 평화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사실, 그들의 교리, 그리고 신은 잘못이 없거든요. 그들의 말씀은. 근데 뭔가 인간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변질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가장 이제 인기리 방영 중인 나는 신이다도 마찬가지고. 그거 보다가 존나 역겨워가지고 한 20분 보다가 막 기분 막 우울해지고 막 피해자들 울면서 막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막, 못 보겠더라고요. 마치 약간 김기덕 영화 보는 그런 느낌? 근데 거기다 실화니까 더 무서운 거야. 예. 안 봤어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이쁘다. 이 친구가 그 서윤인가 그죠? 그 엔믹스에. 하도 카페에 이제 많이 아이돌 소식 접하다 보니까. 예, 와, 진짜 이쁘네요. 얼굴 형도 완전 V라인에다가. 진짜 이쁘네요. 와, 이거는 거의 뭐 K 하시모토 칸나 짤 아니야? 와. 존나 이국적으로 생기긴 했다. 옆모습 미쳤다. 악감정 같은 거 없어서 짤은 안 올리겠다만, 일마 입 여는 순간 딴 사람 되는데. 뭔 말이야? 입 여는 순간 딴 사람이 된다고? 아, 진짜? 아, 보고 싶은데? 서륜. 아, 진짜로? 누가 보고 순살 치킨 시켰다고요? 내 거는 나도 주고.
어, 말할 때 약간 부자연스럽게 얘기하네. 덧니가 좀 뭐가 있나 보네. 어, 서류는 덧니 얘기하면 돼. 덧니? 이건 저기 장 장윤이 아니야? 그 장 누구지? 랄프? 장원영 아니야? 네. 어 여기 나오네. 아 약간 그 아 뭘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알겠다. 어. 아. 이렇게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그 좀 이빨이 골밀도가 좀 약간 높은 거야. 어 그래갖고 약간 볼록 느낌 나게 이빨 좋은 거지 뭐. 예. 이쁘기만 하구만 뭐. 어. 넘어가겠습니다. 아 도마뱀 자식이고 엄마가 구하려고 뱀이랑 사투를 벌이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 이김? 뱀이 이겼구나. 이거 해봤는데 2대1이 가능하네. 뱀은 그지? 자식은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놔두고 엄마는 또 이렇게 여기 또 1대1로 여기서 다이다이 까고 있고. 아 2대1이 가능하구나. 도마뱀도 뱀이야? 도마뱀은 뱀이 아니야. 도마뱀은 파충류과야. 멍충한 놈들아. 아 멍충한 님들아. 예. 둘 다 파충류야? 아 그래? 어 몰랐네. 뱀은 뱀 간 줄 알았지. 박재당은 악플러 겸손해라 좆바바 네가 웃장 깔 위치는 아니다. 어 김민재 상남자스러운 악플 대처 군면제도 해결됐겠다. K리그 자존심 전북 현대에서 창창한 나이에 붙박이었겠다. 뭐가 그리 급해서 중국을 간 건지 이해 불가하다. 그냥 애초에 너의 머릿속엔 국대는 이꼬르 슈퍼리그 고액 연봉 발판이었던 것이다. 그냥 넌 온갖 욕을 처먹으면서 고개 숙이고 다녀라. 국대에 침 뱉는 놈아. 이러니 기강이 해이해지고 하는 거지. 군면제 당장 폐지해라. 내가 너 같은 새끼 두 다리 뻗게 하려고 군생활을 하고 고생한 거 아니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왜 자꾸 새끼 그러세요? 내가 그쪽 자식입니까? 약간 어 원래 이런 악질들 대처하는 방법은 딱 솔직히 모음 세 글자면 되거든요. 예, 니은 기역 미음이면 끝나거든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진짜 니은 기역 미음 하고 바로 차단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모음 세 글자면 끝나는 건데 가성비 가장 좋은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과 김치만 있는 이마트 도시락 라면이나 안주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원더밥 1500원짜리 원더밥 어 이렇게 네모나게 밥이 들어있고 여기 이제 그 볶은 김치 들어있는데 1500원 한다. 오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괜찮다. 라면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최고 아니야? 가성비 지린다. 어디 이런 생각을 했지?
개좋은데? 이거 여기다가 의성 마늘엠 두 묶음 뭐 2+1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하나에다 그냥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정? 어. 아, 편의점이 진짜 미래다. 그니까. 장원영이 마스크 벗을 때마다 나오는 반응. 안 볼래, 안 볼래. 어. 안 봐, 안 봐, 안 봐. 본인이 잘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아, 그림자로 옆모습 보는 거. 안 좋은 예시를 보자. 이 바트 심슨이네. 바트 심슨 머리 내린 거네. 아니면 약간 그 그림자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쿵푸 축구? 어. 쿵푸 축구에 나온 그 두꺼비 아저씨 느낌인데? 쿵푸 어셀. 어. 선수 입장 다음으로 싫은 영화 장편. 한국 영화에서 가장 싫은 클리셰가. 아니 그러면 A는 어떻게 도망간 거지? A가 배를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밤 11시에 사람이 많아서 힘들겠고 새벽 4시에는 배가 뜨기 힘들겠지.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12시? 빙고! 아, 이 클리셰 뭔지 알 것 같아. 어, 이 클리셰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케이퍼 무비에 많이 나오는 느낌이지. 어, 약간 범죄 그 막 금고 털고 약간 그런 케이퍼 무비들 있잖아. 어, 저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과거나 사건의 진상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클리셰 정말 족같은.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친절한 게 과하면은 아 씨발 설명 좀 족같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마녀에서도 그랬잖아. 영화 마녀에서도 그 저 박사님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있니? 사실 넌 이렇게 했었지. 그 다음에 넌 이렇게 했었을 거야.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네가 이런 기능을 발휘한 줄 알고 있니? 어? 사실은 이랬던 거야. 하면서 존나 설명 뒤지게 하잖아. 어, 그거 보면서 너무 막 역하더라고. 오토튠 멜로디가 사기인 이유. 멜망의 취중 고백을 오토튠으로 만졌다고?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이만 모르. 와 이렇게 이렇게 하나에서 만 하나 하나에서 만지는 거야.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날 미친 사람처럼 너. 와 이런 느낌이 나네 진짜. 지리네. 한음으로만 불러도 되는구나. 장원영 인스타. 대륙의 폭주족. 중국이 은근히 바이크 타기 좋다던데. 바이크 소비 국가 중에서도 인도 다음으로 높고. 미친 새끼들이구나 얘네. 대구 보는 거 같네. 대구. 키 작고 못생긴 남자가 비참한 이유. 사람의 신체에는 각각 그에 맞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체가 없으면 그에 맞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한 것이고 다리는 걷기 위한 것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걷기 위해선 눈이나 귀나 다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눈이나 귀나 다리가 없으면 못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이성의 성적 관심을 끌고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신체 중 그 기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생긴 얼굴, 큰 키, 듬직한 체격, 어깨 등등 이 세 가지가 가장 본질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성의 성적인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눈이 멀었기에 볼 수 없으며 귀가 먹었기에 듣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여성들은 키가 작고 잘생기지 않고 볼품없는 체격의 남자가 착하다고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키 작고 여자들은 키가 작고 왜냐? 바로 남자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남자는 여성에게서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 처음부터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좋은 오빠요, 좋은 친구요, 편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키 작고 잘생기지도 않은데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 여자친구가 있어도 결혼했더라도 당신이 당신의 여자에게서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편하고 다정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녀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 옆에 있는 그녀는 키 크고 어깨 넓고 듬직한 남자에게서 받는 설레임과 성적인 흥분과 두근거림을 당신에게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사랑스러우나 꼴리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에 키 작고 잘생기지 않은 남자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분명 여자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깊은 신뢰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성적인 관심을 끌고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자친구나 아내는 듬직한 수컷에게 안기고 싶은 만큼 그에게 안기고 싶지 않습니다. 듬직한 수컷과 키스하고 싶은 만큼 그에게 키스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이 씨발 새끼야. 즉 당신은 사랑에 있어 눈이 멀어버린 자요, 귀가 멀어버린 자요, 걷지 못하는 불구자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최민식 성대모사 절대 권위자. 아, 양승원님. 한국의 최민식 하면 양승원이다. 그렇죠. 성대모사 1인자다. 네. 예를 들어 악마를 보아도 최민식. 이분 진짜 미쳤더라. 이분 진짜 대박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대모사를 퀄리티 있게 한다니까. 이분 진짜 대박이야. 왜? 내가 너무 좋아하나 안 되네? 왜? 얘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이 씨바 이거 진짜 개 X같은 건데. 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얘 씨발 세상 개 X. 아 나는 잘 안 된다. 요즘 내가 차무식. 카지노의 차무식. 아 그럼 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와. 야 이 개 성농식. 야 니가 그 개장이고 간장기장이고. 야 니가 그 개장이고 간장게장이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에? 아니 난 이런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나 갈게요. 예. 어 잘한다. 전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라는 군대 문화.
라면 봉지 다 까갖고 까 뒤집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라면을 먹는 모습이네요. 아니면 이제 그 식판 갖다, 이렇게 먹지 않는데, 그죠? 보통 이렇게 그냥 뽀글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뭉텅이로 넣고 그러고 이제 젓가락으로 딱 위에 묶어갖고 먹는 거 아닙니까? 온갖 냉동들 싹 다 해가지고, 이야. 이건 존나 옛날이라고. 아, 짬라면 다 습까먹는다. 간짬뽕, 공화충, 불닭볶음면, 간공불에 오뚜기 참치 큰 거 넣고 비벼먹음. 마트임이랑 자주 먹었었다. 냉동은 이경규 치킨이랑 오뚜기 피자 자주 먹음. 존나 맛있었음. 내일 해먹어봐야지. 근데 이거는 사회 나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렇게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그죠? 에. 추억 보정이 돼 있는 거지. 왜냐면 사회 나오면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그죠? 예. 네가 뭘 알아? 나가. LG에서 스탠바이 미 100대를 손흥민 EPL 100호골 응원 이벤트로 걸었는데, 아 어제 하지 않았나요? 어제 못 넣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99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 어제 못 넣었구나. 어시만 했다 까비. 이거 이제 이벤트를 이제 한 달을 더 넘겼다.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났다. 빨리 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블랙제규어 1만은 이분 계속 홍보하네. 맞지? 음지 BJ 이거 계속 올리는데, 음지 여왕 누군데 이분이?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분이야? 바이럴 존나 하더라고. 이 새끼 높은 확률로 내 방송을 안 볼 확률인데 굉장히 높을 것 같아. 다 죄다 트위치 관련으로만 올리네. 아프리카를 안 보는구만. BJ 리리카 또다시 스토킹 피해보소. 이런 건 보지 말자. 남의 아픔이니까. 음지 여왕이라 그러는데? 뭐야? 제발 곁을 뽑은 거 그거로 택배 보내주세요. 제발요. 존나 독해졌다. 처음보다 부끄러워하다가 이제는 컨셉 시원하게 바꿔 잘 됐다고. 아 지금 이분이 트위치에서 핫하신가 보다. 야드랑이 털. 장원영의 이니스프리 챌린지. Innisfree Green Tea Go Plump Challenge. Plump, glowing, hydration, boost. 3, 2, 1. Plump, glowing, hydration, boost. Finally, plump, glowing, hydration, boost. Plump, glowing, hydration, boost. 아 빨리 영화 나와가지고 이제 이 떡밥 좀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할리 베일리가 뭔 잘못이야. 가진 인신공격 전세계 사람들한테 다 당하고 있는데 얘가 이 어린 나이에 당할 그게 맞아? 얘는 배우로서 그냥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고 정당하게 합격한 것 뿐인데? 욕하려면 디즈니를 욕해야지. 개새끼들이 서양인들이고 동양인들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개새끼들이 왜 할리 베일리를 욕하냐고. 제발 보건절 나와라. 맞잖아. 눈치껏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리 베일리야. 눈치껏 빠지는 게 맞아? 합격했다고 왔어. 아 근데 저는 너무 못생기고 눈과 눈 사이를 스페이스바로 한 세네 번 띄었어요. 저는 그저 인간 망둥어일 뿐입니다. 저는 배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족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 말고 더 이쁜 여성분에게 이 역할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니들이 사람이야? 이거 아니지. 더 네가 더 나빠. 할리 베일리 욕하지 마. 얘 나이 되게 어려. 얘 이러다가 그치야. 극단적인 선택하면 어떡하려 그래. 얘 나이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하는 거 얘한테 전달이 안 돼. 근데 얘도 어느 정도 그 족됨을 감지했을 거 아니야. 얘 이러다가 극단적인 선택해봐. 나중에 난리 날걸. PC주의 안 그래도 지금 어? 미국 사회에 그냥 전역에 그냥 뻗쳐 있는데. 팩트는 뭔 줄 알아? 그냥 소비를 안 하면 돼. 아주 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디즈니에게 큰 코 한 방 날려주면 돼. 마블도 마찬가지고. 디즈니는 PC가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그냥 불매하면 그만이야. 아예 관심을 안 가져줘야 돼. 코트야. 이거 캐리비안의 해적 칼립소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 쯧쯧 연애는 해도 결혼도 안 하는 대한민국 왜 SBS는 이제 연애도 안 한다. MBC는 결혼도커녕 연애도 안 한다. 한국 사회가 낳은 13만 히키코모리. 오히려 좋아. 이렇게 개인주의로 가는 세상이 나는 오히려 좋다고 봐. 그냥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도래하고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의 암흑기가 도래하는 순간부터, 페미니즘이 창궐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날까지 우리가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흘렀죠. 2013년도 14년도부터 하고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결국은 이렇게까지 남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미 이 나라는 좆됐다고 보고, 그리고 여초를 하는 애들의 그 글 쓰는 수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경이로울 때가 많거든요. 아 어떻게 저러지? 그래서 이제 감정의 동요도 안 될 수준까지 저는 이르렀다고 봐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좆돼버렸으면 좋겠어. 예, 이제는 그냥 개 좆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가 좀 생겼어요 저는. 예. 결혼이고 연애고 그냥 다 필요 없어. 코트야. 나라 망하면 그만이야. 무슨 기웃 기웃이은. 대신 여초에서는 국제 결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말을 보태서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즘 이제 그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밤바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바이크 타고 집에 돌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서울 쪽으로 가서 바리를 갔는데요.
보통 10시 뭐 11시 이러면은 번화가 뭐 이런 데서 막 되게 삐까번쩍하고 또 이제 사람들 술 마시러 나오고 소비하러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 진짜 사람 뭐 텅텅 비었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이제 진짜 사람들이 소비를 하러 아예 안 나오는구나. 물론 배달 문화가 발달된 것도 있겠지만은 예, 그런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주 한 병이 뭐 강남에서 8,000원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소주 한 병 뭐 5,000원 뭐 이래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가서 예, 술을 그렇게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매출도 줄고 그래서 업주분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콜키즈라는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일정 비용을 내고요. 주류를 반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콜키즈 프리도 생겼습니다. 콜키즈는 일정 비용을 내고 주류를 반입하는 건데 이제는 콜키즈 프리까지 생겨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예. 경제 수준이 계속 나빠짐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콜키즈가 이제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류 업계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분명히 그냥 납품도 하고 뭐 보통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예? 한 달에 뭐 이렇게 소주 뭐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짝씩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하는데 그런 유통 과정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류 매출이 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손님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박리담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콜키즈를 도입하고 나서 손님이 많아졌대. 고기를 그만큼 많이 드셔주니까. 그리고 이런 콜키즈 식당들이 어디 있는지 모아놓은 지도 앱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심심찮게 콜키즈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친구들이랑 뭐 지인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할 때도 이제는 야 어디 고깃집 야 저기 갈까? 오케이 야 술 좀 사와라. 술을 진짜로 이제 사오는 거죠. 소주 몇 병, 맥주 몇 병 사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봉다리 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워낙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의외로 비싼 OTT 요금제 가격. 뭐가 비싸요 대체? 나는 만원 초반대라면은 내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비싸 대체? 그 많은 영화들과 그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내가 부자라서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돈 내고 보라는 게 아니잖아. 예. 쿠팡 바이럴 맞네 근데. 호주에서 조심해야 되는 세라는데? 화식조라는 화식조 가장 그 공룡의 그게 많이 남아 있는 공룡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새가 왜 공룡의 후손인지 몸소 보여주는 친구라고.
궁금해서 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찢어발길 만한 공격력은 아니라고. 아, 그냥 앞에 있는 사람 갖다 발로 차는 그런 느낌이네. 조밥이네. 코트형 오늘따라 서강준 닮았네. 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하학님 감사해요. 공룡도 개털었던 역사상 최악의 악어. 턱주가리에서 벌써 존나 센 기운이 느껴지는 이 녀석은 역사상 최대 최강의 동물이다. 괴물이다. 괴물. 12m, 13m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으며 한국말로 하면 그냥 서울시 파란 버스 크기였다고 보면 된다. 일단 걸리면 누구든 사망 확정이라고. 치악력이 10만 뉴턴, 즉 10톤에 달했다고. 와, 공룡도 그냥 잡히면 뒤지는구나. 얘를 위협할 만한 육식공룡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이 녀석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것이 이때는 티라노, 황라노가 아직 등장하기 전이라 얘가 왕이고 신이었다고. 아, 티라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건 뭐냐? 그럼 그림이 잘못된 거냐? 티라노의 천적이다. 티라노가 아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제 줄바퀴와 전바퀴 정도의 차이랄까? 아, 얘가 티라노고 얘가 저기라고? 천적이 아니라 친척? 오케이. 친화력이 쩌는 카피바라. 아, 나 카피바라 너무 귀엽다. 얘 진짜 키우고 싶다. 얘가 친화력 대장이래.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제 그런 포식자들한테도 친화력이 좋아갖고 얘는 안 잡아먹는데. 봐봐, 악어랑도 친구해가지고 악어 타고 다니잖아. 코트야, 저식 동물원에서 내 솜사탕 뺏어 먹은 애다. 귀엽네. 이대남의 복수. PC방을 갔대. 그래가지고 일회용기를 내려놓는데 지가 챙겨온 음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외부 음식은 반입하면 안 된다고 알바한테 한마디 먹었어. 사장님한테 한마디 먹었어. 아, 저기 외부에서 음식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예, 치우세요. 이번만이에요 하고 이제 돌아가셨겠지. 그래서 게임하다가 쿠사리 한번 먹고 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존나 기분 나쁜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나가기 전에 그릇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PC방 책상 위에다 엎어버리고 음료수 갖다 후갈기고 구멍 뚫어버리고 이런 개 하남자 짓거리를 한 거야. 자신이 마시던 음료를 그 위에 키보드에다 부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PC방 빠져나가는 그냥 음습함 그 자체. 예, 그냥 개자식이야. 개자식. 음습함 그 자체야. 더러운 새끼.